스타성을 제대로 갖춘 별난 기업을 찾아서 대구의 희망 에너지를 재발견해보는 별별 기업. 오늘 아주 그 특별한 바늘로 K-뷰티 산업의 미래를 제대로 뚫어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200번 출근한 이재선이 오늘도 출근합니다. 야, 오늘 특별한 바늘이라고 하는데 어떤 바늘이지 도대체? 잠깐만, 여기 같은데 옥상에 자동차가 있네. 야, 이 독특하네. 야, 오늘도 독특하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야, 이것도 뭡니까 이거? 냠냠이.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야, TBC 별별기업 로고까지. 야,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출근을 합니다. 드디어. 야, 출근할 맛이 나네요. 이거 아니요, 도대체 뭐 어떤 기업인지 지붕에 보니까 뭐 자동차도 올라가 있고. 첨단 의료 복합단지 안에 있는 이제 그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이제 그 동키호테 발상으로 아무나 만들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노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동키호테 발상으로 한번 제대로 옷 갈아입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Hola, ¿cómo está? Buenos días. 아, 동키호테라서 스페인어로. 동키호테, 예. 세르반테스, 라만차의 기사로. 예. 하고 싸울 뻔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가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는 곳인가봐요. 네, 네, 맞습니다. 아~ 클리닝입니다. 야, 근데 아니 어떤 바늘이 있길래 이렇게 그 특별한 바늘이라고 그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피나 얼굴 쪽의 피하에 특정한 그 유효 성분들을 톡톡 두드려서 무통증으로 약물을 얼굴이나 두피에 집어넣는 그런 마이크로 니들입니다. 피부과 병원에서는 이제 약물을 집어넣고,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공산품으로 화장품을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야, 이 우리가 이제 화장품 좋은 걸 써도 네, 이게 좀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예, 흡수율을 높이려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을 많이 쓰고 있죠. 좀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바늘 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예. 아우, 뭐 저도 이게 막 10년 동안 저희가 바늘만 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그 키워올 수 있었는데, 그 가장 큰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늘이 머리카락처럼 가늘어서 통증이 없다는 거. 이게 모공보다도 더 가는 겁니까? 굵기로 말씀드리면 머리카락 굵기라고 보시면 머리카락 됩니다. 머리카락 굵기 같으면 이제 모공 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죠. 예, 그거보다 우리 담당 가늘죠. PD님 같은 경우 모공이 굉장히 크니까. 아, 또 담당 PD 이제 잘못하면 나오네요. 바늘이 더 갔는지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죠? 예. 이 생산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 한 50만 개쯤 되고요. 그중에 한 7, 80%는 해외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야, 1년에 50만 개를? 네네. 아, 네. 잠깐만, 지금 뭐 구부러진 거 없습니까? 네,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쪽 게 다 검사 통과한 겁니까? 네네. 세척을 하는 거고. 네. 요 다음 통은? 알코올. 알코올. 헹굼 작업. 네네, 해서 이제 건조를 시키는 작업이 또 있습니다. 아하, 또 뒤에 또 건조기까지 있네, 그죠? 건조가 끝나게 되면 예, 그걸 이제 멸균지를 예, 사용한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만, 예, 조금만, 오케이, 다들 네, 조금만 더 여기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조금 살짝 이렇게. 아, 지금가로? 네네. 아하, 1년 정도 사용해보니까 네, 솔직히 어떻습니까? 좋아요. 어떤 점이요? 이렇게 화장품이 겉에서 바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성분이 피부 속까지 침투가 되기 때문에 피부 속에서부터 이렇게 좀 차올라야 된다 해야 되나? 오! 이야, 진짜 미인이시네. 피부 미인.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1년 전에 여기 근무를 하셨으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신 거예요? 아, 저는 경단녀라고 이제. 아? 네, 이게 예, 주부인데 제가. 아, 그래요? 네네네. 고3 중3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 지금 좀 고등학교 3학년 네, 학부모십니까? 네네. 아니면 한번 땡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뭘 땡겨요? 뭐 땡기고 이런 건 전혀 없고. 네네. 판골탈퇴. 판골탈퇴. 네. 야, 정말 피부가 너무 좋으셔. 진짜 젊어 보이시네. 예. 철저하게 검수를 하는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작지만 바늘이기 때문에 예, 검사하고 또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멸균 과정까지 거쳐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네.
야, 이게 지금 그 바늘을 확대해 놓는 거네, 그죠? 네, 네. 오, 맞습니다. 홈이 있네요. 예. 머리카락처럼 가는 바늘, 저희가 130 마이크로미터인데요. 예. 130 마이크로미터 외벽에다가 나사 홈을 일일이 가공을 해서 약물이 그 나사 홈을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아하. 제품이 굵으면 아프면 되고, 그리고 나사 홈이 없으면 약물 전달이 안 되면 되는데, 이 제품은, 페이크 제품은 니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의료기기로 허가가 나지 않을 뿐더러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나 의료기기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페이크가 만들어서 이것뿐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일명 짝퉁인 거죠. 제조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스텐은 가공하기가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가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네, 거기에 나사 홈을 일일이 외벽에다가 낸다는 부분은 굉장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사가 있으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이 되는 거군요. 예, 길을 따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먼저 K뷰티를 알아봐줬습니다. 아, 예. 아, 이거 놀래라. 실험했네요. 전에요. 아직. 아니, 안 했습니다. 네. 아하, 하지 않았구나. 아, 지금 이거 그러면 찌르고 있는 겁니까, 이게? 네네. 모공 안에 속속 제 제품이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찔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야, 생각보다 이... 꾹꾹 누르는데도 아니,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키위 껍데기 안 까고 만질 때 고통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지금 탄력이랑 줄기세포예요. 네네. 아, 이거 이제 피부가 막 건조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번을 찔러나면 막 쑥 빨리 들어가지야. 네, 시술 다 받으시면 예. 아이돌로 변해져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돌? 아이돌. 아이돌. 네. 아, 저 예. BTS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전을 하신 건가요 지금? 아, 그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 끝까지. 아, 아무래도 이제 진정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와, 전부 다 이게 또 업무를 다 보고 계시네요. 설마 팩 붙이고 오신 건 아니죠? 아, 지금 업무 중이시네요. 20분은 붙여야 된다고 해서. 아이고. 아니 잠깐만. 죄송해요. 괜찮습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밑에서 이제 20분 뒤에 때라 그래가지고. 네. 예. 엄청 잘 어울리십니다. 잘 어울립니까? 네, 잘 팩이 잘 어울리는 분이 처음이에요. 단점이 자꾸 미끌려 내려가지. 입술이 이거 코 쪽인데 입술로 자꾸 이제 내려와가지고. 예, 말을 제가 잘 못하는데.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총 20개국 이상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예. 이제 그 외에 지금 현재 중국에 카피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좀 시장을 흐리고 있는데 이제 예.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오히려 카피 제품하고 저희 제품은 이제 너무 차이가 많아서 예, 또 저희가 오히려 역으로 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를 중국어로 시원하게 한번 제대로. 다자하오. 오마 한국 요베이메이 유시엔 공스 더 웨이전 헌 리하이. 빵빵. 谢谢. 아, 谢谢. 네. 역시 글로벌한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네요. 머리카락 굵기에 바늘에 이제 홈을 낸다는. 아, 이 신기술에 대한 회의가 진행 중인가 봐요. 네, 어떤 기술입니까? 저희가 폴리머 니들이라고 해서 예. 저희 기존 니들 같은 경우에는 금 코팅을 해서 이제 예. 나사산이 나 있는 형태였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무암 형식으로 구멍이 자체적으로 나 있어서 예. 기존 저희 니들보다 전달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이 흡수율이 그러면 이게 연구가 지금 나온 자료가 있겠네요. 저희 기존 니들보다 한 10배 이상 감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뱉어내는. 나사선보다 네. 더 이게 피부에 더 많은 그렇죠. 이 흡수율을 네. 높인단 말입니까? 네네. 시원하게 뭐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별별 토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대표님 사업 계획서 할 때 저도 이제 시도해보고 싶은 제품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제 의견을 좀 여러 가지 더 다양한 걸 시도해보고 싶으니까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적인 얘기만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예, 내 나름대로 생각했는 계획서를 내는데 대표님 영 얼토당토 아닌 거는 아니지 않잖아요, 그죠? 가끔씩 얼토당토 아는 걸 제가 가지고 오긴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돈키호테적 발상을 하고 그리고 워크 하드가 아니고 스터디 하드가 아니고 띵크 하드. 예,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남들이 만들지 않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제품에 대해서 개발과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대구의 뷰티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동키호테적 발상으로 K-뷰티 산업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식회사 유바이오메드 별별기업 인증서를 드립니다. 야 돈키호테라. 아 좋아. 나도 맨 오브 더 라만차가 돼서 이제 세르반테스의 작품으로 새롭게 출발을 해보자. 나는 나 돈키호테 라만차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어디로 출근하지?